제천에 엿장수 집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서준규 박사는 어떤 딸로 태어났을까요? 어떤 가시나로 태어났을까요? 이런 씨를 때없는 가시나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뭐 어머니, 뭐 고모, 뭐 다들 쓸데없는 가시나로 태어나가지고 딸로 태어나서 부끄러운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딸로 태어나서 자랑스럽죠, 여러분? 네. 다행으로 딸의 시대가 왔어요. 아들의 시대는 가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진교 박사는 리더십이 강했는데 어떤 리더십이 강했을까요? 셀프 리더십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나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 틀려도 맞고 던지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걸림돌을 만나잖아요. 걸림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을 만나면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일어나요. 그걸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셀프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새롭게 도약한다는 거죠. 바로 서진교 박사님 같은 거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스피커가 안 됐잖아요.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막 머리가 하얘지고 등에는 식은 땀이 나고 막 여러분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당황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스피커를 한대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스피커를 한 대를 더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편안하게 강의가 진행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 서진경 박사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유체이탈법이라고 그래요. 유체이탈법. 서준규 박사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서울의 가발 공장에 취직해서 정말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고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할 수 없는데 누가 서진규 박사를 돌봐줬을까요? 또 다른 자아가 나와가지고 진규야, 진규야, 일어나, 일어나.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를 꼭 성공시켜줄게.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서진규 박사를 일으켜 세우고 측은하고 위로해주고 힐링해주고 힘을 북돋아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유체이탈법을 써야 돼요. 자, 우리 일단 알아봐요. 자, 이름 물어봐요. 요서가, 요서가. 본인 이름 물어봐요. 빨리 불러요. 불러요. 내가 너 사랑한다. 고맙다. 지금까지 못 챙겨서 미안해. 자, 도미사축이에요. 따라하세요. 자, 머리야, 머리야, 고맙다. 아직도 대머리가 안 되게 해주고. 누나 누나 고맙다. 이렇게 이쁜 눈망울로 이렇게 이쁜 눈망울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고맙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배야배야 고맙다. 배야배야 고맙다. 허리 들려도 모르게 해주고. 너무 고맙다. 다리야 고맙다. 이렇게 다리가 성해서 이렇게 멋진 강의도 듣게 해주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고미사축이에요. 고는 뭐예요?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민호 뭘까요? 미안하다. 너를 못 챙겨줘서 지금까지 너무 못 챙겨주고 방치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다음에 사는 뭐예요?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해. 남 앞에 사랑받기 앞서서 본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축 뭐예요? 축복한다. 본인을 축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고맙다.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웃어줘. 네, 우리 몸이 지금 놀랄 거예요.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아,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챙겨주고 그러나? 네, 이렇게 몸을 챙겨주면 배신을 안 한대요. 심지어 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는 네, 또 다른 차를 만들어서 본인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을 삼아서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진규 박사는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정말 하버드대 박사가 됐잖아요. 거의 60이 다 돼가지고 하버드대 박사가 됐어요. 거의 20년을 다 돼가지고 그리고 그의 딸도 하버드대 입학을 했어요. 동시에 부녀가 하버드대에 들어간 거는 정말 기록입니다. 예, 자녀는 어때요?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진규 박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딸도 하버드를 들어갔다는 거죠. 예,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꿈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하.